뭐라고? 그렇죠. 이거 드래프가 티라는 거 말고는 강철 2천 들어가지 않으면 앞에 오 또다시 오 인내의 아리아로 라인전 버티면서 중후반 가면 나도 유틸 쪽으로 괜찮다라는 픽이죠. 오. 결국 상체 정글러 레벨 6렙 때부터 싸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싸움을 누가 이기냐에 따라 게임이 조금 많이 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바텀 같은 경우는 6레벨 때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될 거고요. 예. 아펠리우스가 중력 포를 들고 있을 때 CC 걸면서 크레센도 연계가 되면은 킬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감멸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캐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시 일단 끝까지 전멸을 아끼다가 또 근데 손을 잡고 그렇지. 이건 캐년이 마무리 되나요? 근데 카리나가 덤벼 쫓아가서 스킬 그러면 다이애나도 전멸이 빠져가지고 결국 버티기 어렵더라고. 이게 거돌 입장에서는 저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드롭까지 오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해야 되고요. 좀 세게 맞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실컷 때리다가도 한 번만 맞아도 이거 다음 스킬 쿨까지 노리면서 한번 위험해 보이는데요? 버돌도 한번 달려들었는데 그렇죠? 체력이! 화염도 있지 않습니까? 아, 스페가! 예. 스페가 그러니까! 운명까지 썼죠 지금? 예. 아니, 뭐 여차하면 바텀 다이브라도 하면서 어떻게 압박이라도 예. 어떻게든 버티기! 제스도 친구들 와요. 친구들이 예. 오거든요? 자, 꾸스! 깃빛 빠지면 친구들. 자, 비디기? 예, 반대로 커스컬 빠지면 좋아요! 커스컬! 한 방에 잡았어! 아니, 코스 켈리니엄 드레드도 옵니다! 빡! 빨리 전멸! 전멸! 캐넨 혼자! 아니, 캐넨 혼자! 지금 경기력이? 와! 또 잡았어요! 경기력이 미쳤는데요? 경기력이 아주 매콤해요. 아주 적절하게 매워요. 맞췄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캐스플 이제 돌아. 잡았어. 빨게 괜찮아. 바로 죽었어요. 비상. 이거 유닛까지 와서 이러면 맨 처음 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이게 뱀픽 끝나고 말씀드렸던 그 제이스에 대한 뭐 명함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완전 지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투패도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효과 길도 엄청 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 동료까지 왔고 다 박아서 이게 기둥 이후에 돌진 연계에 대해서 아까부터 너무 집게당해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몽기아 네. 생각도 그런 거죠. 어차피 지금 이 조합 가지고 이거 다 주면 다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하겠다는 선배 대기 중! 그래, 대전과 함께! 저 드레드 선배 없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연계 크레스도 빗나갔어요. 네! 크레스 마무리 있어요? 잡은 건 대박이고요. 커튼콜! 이거 소나의 유지력으로 계속 회복하면은 그렇죠. 네. 다몬기아 턴 옵니다. 와, 다몬기아 지금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결국 드레드는 네.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레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자리는 오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간포와 빗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맨 또 위험해요! 아니 이게 전멸 이후에 오늘 쏘나도 위험해요! 저게 맞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너무 예. 잘 맞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저게 탱커가 아니잖아요, 제이스가! 네! 그러니까 맞죠. 네. 좀 이상해지고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킬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록! 원코! 와! 캐리언! 아, 오랜만에! 승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다이애나와 티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해야 된다. 네. 지금부터라도! 제이스는 계속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수비형! 그렇죠, 이거 운명 쓰면서 상대 없다. 크레스터 이후에! 천하의 오른! 오른 나다! 아무리 오른이라도 다 잡혀야 된다! 맞아봐! 맞아봐! 어쩔 건데! 예! 예. 이거 캐년 네, 캐년 빠졌나요? 그래도 확실히 오른이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맞긴 하네요. 아니, 저게 눈 뜨고 몇 대를 맞나요? 일단 농심 레드포 쳤고 운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로 특패 뒤로 바꿔주면서 그렇죠, 이거 특패 오른 들어가서 드래곤 버스트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이애나가 못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른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나요? 네. 농심 레드포 근데 이 다음에 천사 갔는데 대단한! 유미랑 도토를 와가지고 네! 살려주는 캐년! 반격감? 약간? 네! 캐년 말면 살짝전이! 우리 또 나의 스킬 돌릴 수 있나요? 또 나의 스킬 돌려서 그래서 광역 데미지! 네! 그렇죠? 광역 데미지 비디디 체력에 비디디 단점 먹고요! 그래서! 다몽기아! 다몽기아가 빨아들였어요! 그렇죠. 벽 너머에서! 그런 의도가 있으면 다몬기아는 좀 더 문을 뜯으면 좋다는 예. 거죠. 바텀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압박하고 칸나 조금 때려줬고 드레드도입니다. 뛰었는데 드레드도 끝났어요. 그래도 대단원의 제이스가 묶여서 자 각각
답은 전사. 되게 안 되겠다. 침착하게 잘 컨트롤했는데. 네. 그리고 빠지는 되다가 아마 풀어줬고요. 그래도 경화도 한번 네. 버텼죠. 네. 드리블에 꼭 용은 먹었어요. 네, 용 먹는 사이에 뭐 사고 났으면 모를까. 맞죠. 그거는 태가 잘 드리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써서 일단 네. 쳤어요. 자, 일단 앞펠 무기는 빨라요. 앞펠 무기는 빨라요. 네. 먹기 딱 좋은 무기예요. 동신 헤드포스가 좀 대응이 멀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드레드가 키라는 거 말고는 전 2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서 와, 잘 먹었죠. 네.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바로를 이렇게 먹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긁어주는 거 좋고요. 계속 그리고 빅토르의 부여왕 뺐고요. 네. 시시용 캐니언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캐니언 갖고 올 수 있어요. 이제는 드래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렇죠. 이거 그냥 네. 미드라인 클리어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농촌 레드포스 네. 또다시 다몽기아가 그래서 서로 자리 잡기 싸움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겼어요. 달렸어요. 버돌 버돌 잡혔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크레센도도 빠졌고 소나 전멸도 빠졌고 네. 아니 이게 이거 드래곤 30초인데요. 그렇죠. 이거 버돌은 전장 이탈이죠. 이거 뭐예요? 네, 해야 될 것 남은 네 명이 시간만 좀 끌어주면 될 겁니다. 네. 버돌은 상대 듀오군도 와왔어요. 견딕가 올려 보아 신나가 바로 높진 않아. 그렇죠. 그래도 드레드리오 드레드칸 정답 같이 치고 나가면 그리고 디스페 디스페 쏘메 볼카 큰일 났어요. 우와 자 간나체력 없어요. 더블 킬 적당 넘어가네. 쏘메 잡을 수 있나요? 이 다음에 여기 전혀 이후에 찌익! 오! 그리고 피게디 컵! 덕담! 페렉스 밀고 나가며 가자! 자 그리고 버돌 합류! 덕담! 와! 이제는 땅! 와 이거는 미 좀비 모드죠. 좀비 모드 그래서 대단한 선수네요. 타이니언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넥서스 게네전 시즈! 킬 줄게. 아 그냥 들어가볼게. 빅토르 턴. 아. 천천히 천천히. 이거 오른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피해고 잡았어. 피해고 잡았어. 야 크게 볼게. 나 크게 볼게. 우리 용가도 되긴 해. 용가자 용가자. 오른손 오른손. 오른 타이거 오른 못 봐? 용가 빨리 잡았어. 빨리 잡았어. 빨리 잡았어. 빨리 잡았어. 오른 잡았어. 빨리지 마 빨리지 마. 야 빅토르 높여. 빅토르 높여. 봐줄게 봐줄게. 진 높여 진 높여 진 높여. 이거 천천히 나 태워볼게. 그냥 가보자. 어때? 일 줄게. 야 단오플 단오플 단오플. 빅토르 잡았어. 빅토르 잡을 거야. 카토메 틀 잡았어. 빅토르 잡았어. 카토메 틀 타면 끝날 때. 이십개 이십개 이십개. 높여 높여. 나 플래시로 볼게. 단오플이야. 나 볼게. 바텀 바텀 바텀. 내가 내먹게 내가 먹을게. 나이스. 아 태연아 괜찮아 괜찮아. 단판도 천천히 하면 이길 것 같아 태연아. 나 비공식 펜타냐? 아 뭐 그런 걸 신경 써. 나잡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신경 쓰세요. 아니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돼. 기분 어분해야지. 야 태연이 기죽지 말고.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뭐 경기야 선수들. 자 데이터는 그 어떤 숨 막히는 대치 구도 속에서 포킹 구도를 다몽기아가 정말 잘했죠.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동심 레드포스가 한번 붙자 한번 붙자 하고 싶어도 안 싸워줘요. 예. 그래서 저 소나의 픽이 정말 절묘했던 것 같아요. 예. 소나가 있었기 때문에 포킹을 받아낼 수 있었고 또 포킹을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